오늘은 욥기 13장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이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서 3장에서 37장까지 이 말씀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인용할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치셨다 여기고, 또 형제가 고난당하면 그 고난당하는 것,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을 것이다 여기는 것, 그 말 이면에는 나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 또 내가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의로운데 왜 고난 주셨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그런 무지한 우리의 모습을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 그것 깨우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시 13장 1절 말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소발이 너는 모르고 있다, 너는 무지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답이 욥이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깨우쳐 이치를 아는 자다. 가장 위험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교만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죠. 가장 가까운 형제들, 가장 가까운 아내, 가장 가까운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안다고 여기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죠. 내 자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우리가 간단히 사용하는 이런 핸드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전선이 연결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통화가 가능하고 어떻게 얼굴을 보면 통화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비록 사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게 이용되어지는지는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가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 정말 알고 있는지 단 한 가지도 없죠. 자기 몸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아 안다, 가장 교만하고 위험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날마다 무지한 자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이며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앞에, 예배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지한 자임을 깨달아 알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나는 의로운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과 따지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이 왔다 여기는 것이죠. 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참소하는 자, 세상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라는 것,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우리의 무지함에 의해서 오는 시험이며 고난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 속이는 거다, 거짓말이다.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나 구원이나 영적 전쟁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과연 무엇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노니 곧 주의 손으로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노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그만 손을 놓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계신다라고 여기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욥은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 가운데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두려움을 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해이죠. 욥의 정말 극단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인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며 정죄하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 말씀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보리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오해하는 자들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 정죄하는 말씀, 율법의 말씀, 우리를 죽이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자들, 그들은 그것이 중보리 되어져 심판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벌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 구원하는 그 손을 나에게 벌 주시는 그 손으로 이해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바로 엄중하신 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무지한 자임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유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